winners of the 13th annual DIMP Festival College Musical Best Actress and Best Actor are Park So-young and Ham Jung-min.일단 아만다 선생님에게는 좀 보컬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좀 배웠고, 그다음에 랍 선생님한테는 좀 보컬적인, 그러니까 연기적인 보컬에 대해서 배웠고, 그다음에 JT 선생님에게는 좀 연기적인 보컬인데 좀 더 연출적인 것들을 배웠고요. 가장 생각나는 거는 아만다 선생님께서 이제 보컬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. 그 빨대를 불어서 하는 그런 연습법이 되게 저한테는 효과를 많이 봤고, 각자한테 맞는 발성법인데 되게 재밌는 발성법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새롭고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, 또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닌 연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노래도 또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. 또 안무도 그냥 막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없는 그런 힘든 아크로바틱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무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정말 정말 유익한, 저한테 되게 유익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요. Start the car. I know. Try not to let the whole hand go. It's hard. Try to just the finger going. That's another really, a really important thing. A lot of isolation. On a shelf and back down. Exactly. Shelf and down. Good. And you're going to find your hand in the middle of your... And breathe. Thank you.
알라딘, 잭 더 리틀 필, 그다음에 디얼 에반슨 뭐 이렇게 뭐 등등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뮤지컬은 물랑루즈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. 물랑루즈의 그런 화려한 정말 딱 뮤지컬,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쇼적인 뮤지컬이었는데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어느 앙상블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주연 같고 그냥 다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어떤 한 명도 안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되게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뮤지컬 아무튼 물랑루즈를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래서 뮤지컬을 하고 싶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물랑루즈를 보고 나서 이제 백스테이지를 체험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살면서 언제 브로드웨이 무대를 밟아 보겠어요. 물론 제가 밟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네, 체험이었던 것 같고요. 일단 이렇게 저한테 정말 좋은 영감과 이제 앞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 저한테 너무 좋은 깨달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그 집과 또 하모니 집에게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정말 돈 주고도 이렇게 어차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개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를 준비를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뭐 뉴욕 가고 싶어 개인상 받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 정말 그 같이 작품하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고 저처럼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그 역할 어떤 기억이든 그걸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보고 느껴보니까 제가 너무 작은 틀 안에 갇혀있지 않았나 너무 한국의 문화에만 좀 되게 적응이 돼 있어서 시야가 되게 좋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. 여기 와서 이런 걸 겪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좋은 뮤지컬들이 있구나 뭔가 꿈이 커진 느낌이 들어요. 꿈을 좀 크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면서 한 번 될까 말까 한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. 꼭 이 좋은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